알아? 결국엔 주라. 네. 오늘 주간의 여름 특집 드디어 4탄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 사실 요즘 이런 설이 생겼어요. 주간화에서 최초 공개하면 대박난다. 그렇지. 자, 그 설을 한번 위력을 보여주겠다 해서 네. 찾아왔습니다. 바로 슈퍼주니어 DS1! 주간의 음원 공개 전에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슈퍼주니어 DNE 프리쇼케이스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퍼주니어 DNE 띠 목포비남 동해! 동해! 호소력 짙은 목소리 여기에 전 세계 여심을 사로잡는 최강 여자랍니다. 비주얼까지 단 재미 빼고 다 가진 슈퍼주니어 사기 캐릭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 네. 오늘 이곳 주간 아이돌에서 대유잼 캐릭터로 활약하기를 기대해봅니다. 네. DNA 동해! 많은 활동을 했지만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 특히나 주간 아이돌 허공의 손들기! 많은 사랑을 허공의 받고 손들기! 지금 팬티를 반쯤 꺼내놨는데요. 네. 네. 아유, 오자마자 팬티가 보여. 속옷이요. 동해! 동해 씨입니다. 동해 D! 어서 오세요. 슈퍼 DNA의 D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DNA의 D. 그렇습니다. 네. 바로 나오네요. 바로 가요. 동해! 와, 댄스 신고식 이거 몇 년 만이야. 야, 이런 거 여기서 해요? 에, 해요. 아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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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에서. 야! 아, 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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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동해! 야, 이거 아직해요. 엑스맨 같다, 엑스맨. 연애편지다, 연애편지. 선생님분, 강호동의 선생님분. 네. 동해. 14년차에게 네. 시작부터 댄스 신고식 시키고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좋아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DNA의 D를 맡고 있는 동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슈퍼주니어 DNA의 E를 한번 모셔볼 차례죠. 네. 바로 월드클래스 멸치 은혜! 요! 춤이면 춤, 예능이면 예능!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 하나 빠진 것 없는 슈퍼주니어의 자체 발광 보석이죠. 오늘은 또 어떤 보석 같은 꿀잼을 만들어줄지 기대합니다. 네, 슈퍼주니어의 멤버로서 정말 다양한 모습을 보여줬던 은혁. 정말 한때 예능의 신으로 불렸고 예능신. 지금은 슈퍼주니어 DNE로 돌아온 은혁. 뒷머리 많이 길렀네요. 충분히 받아요. 뒷머리 많이 길렀어요. 네. 은혁 그가 충분히 많이 길렀어요. 이곳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저희는 선생님은 연애 편지 간지로 진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DNA에서 E를 맡고 있는 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오늘 저희가 정말 특별하게 네. 우리 슈퍼주니어 DNA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네네네. 레드카펫 이렇게 네. 장길로는 진짜 처음이고 저희가 진행하면서 처음이에요. 뒤에 보시면 네. 디기리 D 투더 E 투더 이거 멋있네. 디기리 디 투더 이 투더. 뮤직비디오 스웩. 그렇지. 네. 약간 클럽 느낌, 스웩, 스웩. 클럽 느낌. 그렇지, 그렇지. 이거 자켓 느낌. 예. 자켓, 자켓. 자켓 느낌. 예, 예. DNA 혹시 인사 있나요? 슈퍼주니어. DNA. 네. 아, 지금 DNA 이거 어때요? 디기리 디 투더 이 투더. 띠그릿 띠그릿 이거 그거 되게 올드한데요? 이런 거 찍어줘야 돼! 이거 약간 올드했던 거 같아요. 93년도에 약간 올드했던 거 띠그릿 띠 투더 이 투더 원래 인사할 때는 그냥 네.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DNA입니다. 우리는 슈퍼주니 어예요 뭐. 이게 뭐냐 왜냐면 어예요 이거는 꼭 해서 해줘야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게 연차가 있으니까 이 정도 톤이 좋아. 너무 열심히 해도 그래. 이상해. 부담스러워. 아니 톤이요? 네. 아 톤은 파이팅 넘치게 하죠. 어떻게? 아유,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둘, 셋.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팀입니다. 우리 슈퍼주니 어요.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예, 느낌이. 그러니까. 아, 느낌이. 파이팅 넘치게 해야죠. 파이팅 넘치게. 파이팅 있네. 초심 잃지 않고. 네. 두 분이 DNA로 3년 5개월 만에 컴백이죠. DNA로. 아, 그렇게 오래 됐나? 아, 중간에 저희가 이제 군대도 다녀오고 네. 그런 나라고 좀 길어졌는데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 한국은 그렇게 오랜만인데 계속 일본에서 이제 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네. 디엔이 공식 활동 이 첫 번째 네. 활동이 주관하여 가지고 공식 활동 너무 감사해요. 내일 음원이 발표되죠. 내일 음원 발표되는데 보통 음원 그 다음 주에 나오거든요. 사실 음원 발표하고 맞아요. 네네네. 이제 뭐가 꼬였죠? 사실 뭐 꼬였죠? 정리가 잘 안 된다. 네. 왜냐면 일본에서 갑자기 스케줄이 네. 빨리 들어온 거야. 네. 주관하가 어땠어요? 주관하에서 네. 먼저 소개하는 게 아 그럼요. 그렇죠. 저희는 아. 음악 방송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진짜 이거 주관하에서 딱 하나 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주관하에서 정말? 네. 주관하면 된다. 아니 뭐 다른 데서 굳이 할 필요 주관하는데 아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 일본에 네. 있다가 주관을 아, 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가 네. 지금 또 가는 거예요 다시 가는 거야? 네. 와 대박이다 했었어야 되는데 주간 아이돌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고 아 그럼요 네. 그렇죠 네. 일본에서 아주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네 주간 이게 그거죠 아 확실해요? 그러니까 맞죠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무 말 안 해 형이 아무 말 많이 해요 조심해요 아 진짜 아무 말 많이 하네 사실 제가 방송 잘 안 해서 네 오늘 제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아 아닙니다 죄송해요. 저도 사실 오늘 둘이 나오는 거 사실 불안해요. 항상. 네. 이특 씨나 은혁 씨나 맞아. 동해가 시한폭탄이라 그래요. 맞아. 정말 아무 말 막혀. 자 우리 슈퍼주니어 멤버들의 우정이 깊다는 거는 뭐 다른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많은 네. 팬분들도 그래서. 자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친한지 테스트를 굳이 또 준비했습니다. 네. 친하겠죠. 네. 네. 저희가 간단하게 친구력 테스트를 친구력 테스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내리면서 절대 떨어지면 안 돼. 절대 떨어지면 안 돼. 그렇지. 절대 아니, 떨어지면 안 돼. 바닥에만 안 떨어지면 돼. 그렇죠, 그렇죠. 손대지 않고. 너무 부러워. 야, 이제 누가 근데 저 팀은 좀 운이 좋아가지고. 네. 저 너무 싫은데요. 좋아. 이렇게 하면 되지? 친구 맞을까요? 머리 된다? 사실 그렇게? DNA로 갈 겁니다 저번에 했던 것처럼 한번 해봐요 자자 고고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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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거 부끄럽냐 이거? 야, 이거 부끄럽냐 이거? 두 번의 기회 드려요. 왜 이렇게 미끄러 이거? 에? 뭐가 미끄러? 왜 이렇게 미끄럽지? 안 미끄러. 차가 바꿔줘야 되겠는데 있어요? 왜요? 왜냐면 터졌잖아. 물 나오잖아. 이건 안 미끄럽다. 아, 이게 괜찮네. 아, 사과 문지. 자, 사과 탓으로 1단계 첫 번째 시도는 실패고요. 여러분, 두 분이 준비됐으면 도전을. 네네네. 잠깐만 휴지 줄게, 휴지. 자. 아, 휴지 없어도 돼요. 저희 할게요. 네, 도전. 전 도전. 도전. 자, 도전. 어, 예, 고맙습니다. 일부러 붙였대. 기치겠네. 자, 도전 외치시고. 자, 1차 시도는 실패했고요. 아니, 할게요. 자, 도전 외치세요. 도전 이걸 왜 하는 거야? 야, 사과가 삐뚤어졌어. 약간 이게 뭐야? 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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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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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갑시다. 더 가야 돼요? 어디까지? 됐어! 성공이야! 이상하네요. 됐죠? 성공이셨어요? 왜냐면 요 정도 작전을 짜서 성공할 정도면 친한 거예요. 네. 최단 시간 성공했어요. 네. 야, 일단은 친구력 테스트 첫 번째 간단하게 성공을 했고요. 네. 슈퍼주니어 DN이 프리 쇼케이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다들 안방 1년에서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는 순간입니다. 네, 음원 발매 전 진짜 최초로 공개를 합니다. 저희도 오늘 이 소식을 듣고 흥분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진짜 감사한 거죠. 네. 사실 내일 음원이 발매가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오늘 와서 잠깐 그러네요. 선보이는 거는 진짜 감사한 거고. 저희에서는 뭐 상황이 어찌됐건 간에. 네. 뭐 저희가 땡큐죠. 네, 잘 받아 먹겠습니다. 네네.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주간 아이돌에서 이렇게 맞아요. 미리 공개할 수 있다는 게. 아, 진짜 감사해요. 그리고 일단은 신곡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곡입니까? 우리 동해 씨가 만든 노래예요. 곡 좋아. 이번에 그 트랩 힙합을 저희가 좀 해보고 싶어서 좀 DN의 색깔과 또 슈퍼주니어 색깔 좀 다른 색깔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좀 도전해봤고요. 주간 아이돌을 위해서 또 여기에 나올 거라는 걸 알고서 이렇게 기획한 것도 있죠. 여기에 나올 거라는 걸 알고서 이렇게 기획한 것도 있죠. 아, 그래요? 여기 계속 놀래. 놀라움의 연속이야. 어떤 걸 기획하셨죠? 아니, 음원 발표 안 하려고 했어요. 안 하려고 그러다가? 한 번 주간 아이돌에서 막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네, 뭐 회사에서는 그래도 음원 발표까지 하자라고 중요한 게 주간아 하는 거 주간아 용이었는데 오직 주간아의 영상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게 하려고 했는데 당황해서 왜 손 모았어요? 그랬구나. 손이 이렇게 모았어요. 이번 여름을 겨냥해서 만든 노래입니다. 아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이게 약간 제목에 노림수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왜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라는 그 가사가 들어가는 곡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그렇지.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 이슈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것도 있었고 그뭐 전영미씨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게 세대별로 다 나뉜대요. 네. 그래서 이제 교체할 때가 된 거죠 이제. 이제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멤버들 다 들려줬어요? 아직 못 들어온 것 같은데요? 지금 김희철 씨도 못 들어갔어요? 너무 친하면 그런 거 잘 안 해. 최초 공개 맞네요. 어쩌다 이제 활동하다가 야, 니네 노래 좋다. 그래서 멤버들 맞아요. 아니, 그럼 지금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일본에서도 앨범이 나왔고요. 네. 일본에서는 8월 8일에 나왔고. 이거 또 DN이 신곡 무대를 또 봐야 되는데 네네네. 전곡은 사실 좀 어려워요. 왜냐면 내일 공개이기 때문에 미리 듣기가 1분 정도 되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10초 던져서 1분 10초. 서비스까지. 1분 10초. 네. 1분 10초.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DN이 준비됐죠? 1 minute 10 seconds. 자, 슈퍼주니어 DN이 두 번째 미니 앨범의 타이틀곡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확하게. 조금만 더 할까요? 아, 저희는 1분 10초를 치고. 그러면 또 그쪽이 또 꼬이니까. 아니, 그러면 음악은 끌 테니까 그냥 나머지 보여줘. 대한민국 최초, 전 세계 최초 공개됩니다. 1분 10초, 음악! 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는 내게 눈이 부셔 넌 참 짜릿짜릿해 넌 참 짜릿짜릿해 가끔부터 야리야리해 시간이 갈수록 더 난 달려돌아는 방향을 북적북적한 거리 다시 걸어볼까 우리 난 네가 좋다면 그 어디든 갈 수 있어 내 맘을 전부 설명할 수조차 없어 내 맘을 전부 설명할 수조차 없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너만 떠오르는 거야 yeah I want to know you just all about you 이유는 묻지 마 내게 그냥 답은 너 yeah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사합니다. 노래 좋다. 감사합니다. 노래 좋습니다. 다시 보세요. 노래 좋다. 감사합니다.
되게 목소리 호흡도 잘 맞았어. SM 느낌이 안 나. 아, 둘의 느낌이야. 그래, SM에서 별로 안 좋아하나? 안 좋아해? 약간 뭔가 하고 싶은 걸 하는 듯한 느낌. 진짜. 진짜로 슈퍼주니어의 그런 뭐 퍼포먼스 아니야. 이런 막 군무 이런 좀 무게 있는 노래들 이렇게 하다가 그 둘이서 할 때는 좀 우리가 좀 하고 싶은 거 좀 편하게 좀 개인적으로 활동하면서 상큼한 걸 떠나서 청량해. 네. 아, 감사합니다. 자체, 중간에 저 이렇게 보이게 하던데 여기서 못 봤어요. 이렇게 막 그냥 야. 굉장히 시원하고 상큼하고 그냥 천천히 추는 것 같으면서도 각이 딱딱딱딱 있으니까 소리 멋있어요. 네. 아니 그리고 또 우리 슈퍼주니어 D&E 하면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D&E의 첫 번째 데뷔곡 어떤 노래인지 아세요? 알죠 알죠. 떴다 오빠. 떴다 오빠. 내가 순간 갑자기 떴다가 기억이 안 날 뻔했는데 바로 기억이 났어. 그렇지. 아 그리고 또 이 노래가 그 세계 팬들한테 오빠라는 오빠. 단어를 알게 해준 노래라고. 강남스타일보다 먼저인가? 오빠는 강남스타일. 2011년도. 훨씬 먼저지. 네. 네. 강남스타일이 2012년이니까. 오빠를 먼저 알렸구나. 그러니까. 그죠. 그것도 해외 콘서트 가면은 떼창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왜냐면 또 노래 그 중간중간 오빠 오빠가 계속 나와서 그거를 계속 외쳐요 팬분들. 그때 그때 노래를 만들 때 그때는 그 저희가 이제 해외 활동 많이 했을 때 그쵸. 해외 활동 많이 했어요. 괜찮아요? 네. 아, 라이브 안 했다 형이. 아니 많이 보이네. 아, 그래. 비행기 타고 왔잖아요. 아 그런 거야? 네, 해외 활동 많이 했을 때 그 친구들이 이제 팬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뭘까를 고민하다가 오빠 이제 그런. 그런 거를 좀 생각을 오빠를 제일 많이 하지. 진짜 강남스타일. 전 세계를 다 다녀봤는데 가장 그 오빠라는 열창이 크게 느껴진 나라가 어디예요? 열창이 제일 많이 나오고 정말 우리나라 빼고 다 좋은데 그 약간 애매했던 데가 있었던 게 오해를 애매했던 이제 일본에서는 제목을 오빠 오빠로 해서 나왔어요. 오빠 오빠로.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콘서트에서는 모르겠는데 가끔 뭐 무슨 행사에 가면 일반 관객분들 계시잖아요. 팬분들이 아니라 근데 이제 일본어로 사실 그 오빠이가 이제 오빠이. 가슴이라는 아하. 진짜 뜻이에요. 아 그래? 그래서 저희가 네네네네네 오빠 오빠 계속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네, 처음 듣는 그 일반 관객분들은 맞아 발음이 발음 제대로 해야 돼요. 슈퍼주니어 D&E가 나왔는데 이 노래를 안 듣고 넘어가기가 너무 아쉽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또 데뷔곡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떴다 오빠 더 신나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유세윤 씨가 한다고 했어요. 아 요거 이거 입에서 가능합니까? 아, 야 근데 이거 이게 근데 안 그래도 빠른 노래인데. 빠른 노래인데. 근데 왜냐면 디스코라서. 자 봐봐요. 쏘리 쏘리 있고 떴다 오빠 있어요. 쏘리 쏘리 이거 더 힘들걸? 저 쏘리 쏘리 예전에 주간에 들어서 입에서 하고 진짜 쓰러졌어. 죽을 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떴다 오빠. 떴다 오빠. 우리가 맞춰준 건데. 네. 진짜 안 하면 안 돼요? 아 그래도 미안. 미안. 안 해도 그쵸. 사실 괜찮은데. 그냥 한번 해보는 거죠. 팬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니까. 아 해야죠. 저희 방송 굳이 뭘 하죠? 그렇다면 해야죠. 그러면 슈퍼주니어 D&E 떴다 오빠 200억 댄스. 처음에는 안무고 랩하고 나 랩 나와서 랩하고 싸비밖에 춤이 없어. 아 오케이 하면 할 수 있겠다. 기회는 딱 한 번이에요. 네네네. 200억 댄스. 그럼 저희가 지금 무대에서 하는 것처럼 그대로. 그럼요. 그럼 그대로. 빠르게. 아 이런 이게 진짜 이런 거 할 거 아니잖아요. 아 이런 이게 진짜 이런 거 할 거 아니잖아요. 아 이런 거 아닌데. 해요. 이런 거 200억으로 할 거 아니죠.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자연스럽게 요새 이런 거예요.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입에서 보면 안 돼요. 이거 아니야. 안 해. 콘서트 버전 금지. 그럼 풀려가고 있는 괜찮아요? 네? 이거 네 이거 녹화 끝날 때까지 이제 다 풀리면 소원이 이루어져. 아 오케이. 아, 소원이 이루어져. 아 오케이. 아 봉소연처럼? 네네네. 봉소연처럼? 야 진짜 애들이 선왕당이 풀리기 힘든데. 어떻게 풀려? 소원일까? 네 일단 200억 댄스. 콘서트 버전, 행사 버전 금지. 자, 음악 주세요. 아, 하루 세. 아, 하루 세. Welcome to the Super Show. Let's go. My name is Louis. Let's start tonight.
내가 먼저 여자 킬러 그대 마음에 불을 질러 내가 먼저 여자 킬러 그래서 따지고 따서 따지고 따하게 바꿔줘 몰라 당장 못 찾게 미치도록 까마두지 않아 아무 하나도 없어 다른 말 네 생각하지 마 끌어박진다 아싸 맞았어 밤새도록 달릴까 입은 있는 곳에 가서 할라 쩌리쩌리 다니면서 쇼리쇼리 할라 오빠 오빠라고 다 불러내 국제적인 오빠 집에 야! 쉬는 구간이 많아 너무 많아 집에 가지 말라고 하지만 모든 이야 오빠 아싸! 기분 좋다! 어디 계속 갈릴까? 야! 누굴 내 맘대로 밤새 부르지 아하하 누굴 내 맘대로 밤새 부르지 아하하하 아하 역시 떴다 오빠. 아, 3배속 가능해요? 아니 1배속이면은 네. 10배속도 가능한가요? 나는 12배속 가능해. 아, 해볼까요? 아 중간에 쉬는 거리 많네. 아니 왜냐면 포스트 버전은 중간에 네. 있었고 행사 네. 버전 있었고 디엔이가 네. 되게 약간 좀 연차가 있잖아요. 네. 상체만 맞으면 돼 라는 느낌으로 이 분명히 안 맞은 것 같은데 서로 까지 않았어요? 서로 정신 깠어! 이게 안 맞는 케미가 있어야 돼요. 아, 네. 인정, 인정. 아, 귀여운 케미야. 근데 진짜 이번에도 아무래도 성공이고요. 2배속을 들어도 좋다. 네, 정말 가족 같은 느낌. 네. 네, 두 분이 뭐 많은 세월을 네. 함께 했기 때문에. 네. 네. 네, 네, 네. 그 18년 지기 친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케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셀프 보고서를 받아봤는데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써달라고 했는데 일단 은혁 씨 보고서에 나에게 동해는 바보 멍청이 해산 먹는 게 말미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이후에 들어보지 못했던 그 단어를 들어봤고 귀여운 멘트네요. 네, 추억의 멘트. 네, 그만큼 씨, 아핀다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네. 그 동해 보고서에는 나에게 은혁은 생각해본 적이 점점점. 네. 그 왜냐면 굳이 생각 안 해도 우리는 친구니까. 아 근데 네네네. 바보 네. 해산 먹는 게 말미잖아. 진짜 오랜만에 듣는데. 그건 근데 진짜예요. 네. 그건 근데 진짜예요. 진짜 얘가 바보 해산 먹은 게 말미잘이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동해니까 이제 바다에. 아하. 이상하게 묘하게 아무 말이 아니야. 아닌데 아무 말인데 아무 말이 아니에요. 설득력이. 퍼즐처럼 잘 맞죠. 이상해. 네. 친하면 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을 위해서 살짝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뭐 앞에서 맛보기를 좀 했지만 정식으로 DNA의 절친 케미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 네, 슈퍼주니어 DNA 머리부터 발끝까지 매력 탐구 전반전. 2대 2, 동해 대 은혁 대결. 자, 이제 바뀝니다. 자, 바뀌어요, 바뀌어요. 이제 바뀌어요. 자, 이제 네. 대결입니다. 자, 아, VS. 그렇지, 빠지. 세트 굉장히 디테일하죠. 이건 아이디어 괜찮아요. 원래 이렇게 사실은 네. 뭐 이게 일단은 전반전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네. 친구이자 우리 선의 경쟁 상대기도 한
두 사람의 대결 구도로 꾸며져요. 네. 대결 종목이 뭡니까? 네? 두 분이 좋아하고 잘하는 종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트릭 축구! 축구 좋아하죠? 축구! 트릭 축구? 자, 축구! 네? 축구 좋아하죠? 네, 축구 좋아하죠? 아, 축구 좋아하긴 하죠. 경기 좀 나가네요. 자, 세트 준비하고 어? 지금 타 죽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40도, 40도. 어,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네. 세팅하고 네. 옷이 좀 바뀌었죠. 우리 디엔이가 어?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땀 흘렸어요? 예. 티가 났어요? 티 나죠. 실은 저희가 이틀에 걸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실은 네. 저희가 이틀에 걸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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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 너무 피곤하지만 사실 꼬여가지고 우리 연결로 입고 있어요. 네. 2회분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2회분 아니에요. 2회분 같은 반회분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 네, 여러분들이. 사실 의상이 하나 더 있어요. 아, 더 있어요? 그러면 3회분 같은 반회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세트가 또 바뀌나요? 세트 또 바뀌어요. 아, 네. 그때 네. 한 번 더. 그때 한 번 더. 한 번 더. 네. 두 분이 또 연예계 소문난 축덕이잖아요. 축덕도. 아, 예.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축구를 또 얼마나 잘하나.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스페셜하게 DNA 맞춤 게임을 준비를 했습니다. 트릭 축구 룰은 간단하죠. 개인전으로 진행이 되고요. 네. 저기 잔디 보이시죠? 잔디도 저희가 네. 떼온 거예요. 네. 진짜 딱 필요한 만큼만 딱 가져왔네요. 그럼요. 예, 저기 축구공을 차서요. 골대 원에 골인을 시키면 되는 건데 네. 맞추시면 뭐 드립니다. 만약에 어깨 안마기를 맞췄다. 그럼 어깨 드리죠. 안마기 드려요. 그러면 여기는 뭔가요? 그러면 여기는 뭔가요? 주간 아이돌이요. 저희가 네. 주간 아이돌을 아니 아니 주간 아이돌을 아니 아니 자막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네. 상품이 뭐 네. 가습기 있고요, 눈 안마기, 안마기 있고요, 네. 전투식량 있고 면도기 있고요. 전투식량을 왜 주는 거예요? 아 조금만 더 전투적으로 네. 기억하시라고 삶을 살아가자. 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두 분의 축구 실력을 한번 봐야 되는데 네. 축구공 리프팅 가능해요? 사실 동해에는 약간 그런 게 이제 되고 저는 그런 잔기술은 없어요. 아, 잔기술 없고요. 실전에 약간 그냥. 메시나 호날두가 네. 하는. 네. 네. 그리고 뭐 던지면 뭐 등으로 받아야죠 이렇게. 뭐 던지면 뭐 등으로 받아야죠 이렇게. 아유 등 받나요? 김민 씨. 네. 등 보여주시죠. 포물선으로 던지면. 목 등으로 이렇게 받아요. 네. 네. 포물선으로 던지면. 목 등으로 이렇게 받아요. 네. 네. 뒤로. 이렇게 해서. 우와. 뒤로. 이렇게 해서. 우와. 그냥 등으로 그냥 뭐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먼저 아우 자 그럼 먼저 아우 동해 가벼워. 자 시간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하겠습니다. 동해 먼저. 시작! 시작! 아, 감자탕집 행사 같잖아. 알았어. 음악이 해가 될 것 같고. 알았어. 아, 잠깐만. 한 번만 그냥. 야, 오케이. 오케이. 미안하다. 아유,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시작. 다시 하자. 2초. 아니, 음악을 안 틀고 했어요. 알았어. 자, 페어플레이. 네네. 우리 서로 페어플레이. 무슨 음악이었어요? 무슨 음악이었어요? 이거 저기 타이 마사지 감독 건데. 자는 거. 타이 마사지 봐요. 타이 마사지. 어서 오세요. 태국 축구 보여달라고. 여기 이상한 애 좀 와. 들으면서 맞춰가는 거예요. 시작 주세요. 네. 저 틀 거 아니죠? 틀 거 아니죠? 네, 아니에요. 안 들어요. 그 마우스 손. 마우스 손 대. 페어플레이. 네. 시작. 시작. 좋다. 좋다. 됐대.
패스. 패스. 자, 자. 몇 초입니까? 19초. 19초. 이게 사실 신발이 불편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19초. 네. 자, 오래 19초 넘어야 돼요. 1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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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틀고 가요, 아니면? 아, 전 뭐, 뭐. 아, 전 뭐, 뭐. 기술이 만약 있다면. 뭐 틀어도 돼요? 올려서 발로 탁. 똥꼬리 올리죠. 네. 기다리는 뭐 이런. 아, 아니면 같은 거. 쌈싸랑. 네. 마이 페이보릿 쌈싸랑. 몸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말이. 네. 공이. 음악 주세요. 담이 왔어요. 담이 왔어? 담이. 담이 왔고. 한 번 더 기회 드려요. 많이 했잖아요. 몇 번 했잖아요. 몇 번. 한 세 번인가 네 번 했잖아요. 저도 한. 음악 감기 시작합니다. 음악 어떻게 없이 네? 아니면. 아, 뭐 마음대로 하세요. 아, 좋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아, 아 좋네요. 아, 아 좋네요. 어, 아 좋네요. 어, 형들. 마지막 네. 이걸 지금 19초 이상을 버틸 수 있다면은 네. 인정을 하겠는데. 아, 이거 버티겠는데 이게... 이거? 자, 버틸 수 있다. 아~ 자, 버틸 수 있다. 아~ 자, 이거 지금 네. 15초. 아~ 자, 이렇게 되면 동현 씨가 컨버스 맞추기 때문에 컨버스 맞으세요. 컨버스 두 수 어필입니다. 인정한다고요? 우리 축구 네. 리프팅은 동해가 먼저 예, 19초로 이겼고요. 저희 베네핏을 또 드려야죠. 예. 본 게임 순서를 정하시면 돼요. 네. 아,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 먼저 해야 또 상품을 네. 조용을 또 탈 수 있겠죠. 네. 자, 일단은 잔디비로 가주세요. 저 너무 아, 저기요? 네. 저 너무 멀지 않아요? 아니요. 동해라만 할 수 있어. 아니고 어, 저기예요? 두 번의 네. 실력을 예상했을 때. 북한 대표 쓰면 저쪽이었어요. 저 정도 저쪽이고.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니, 여기서 한다고? 네, 여기예요. 여기. 자. 자. 야, 너무 멀어. 월드컵의 영광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좋습니다. 동해, 뭐 갖고 싶어요? 뭐 갖고 싶어요? 저는 은혁이를 위해서 어깨 안마기를 제가. 어깨 안마기. 자, 은혁, 은혁은? 저도 그럼 제 어깨를 위해서. 아, 본인은 본인의 어깨를 위해서. 네. 아, 동해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어, 네. 네. 정말 좋은 친구들이네요. 네, 그럼요. 아, 친구력 짱이야. 자, 1차 시기 동해 나갑니다. 어, 이거 긴장된다. 긴장돼, 긴장돼. 자, 동해, DNA, D, 동해. 동해 갑니다! B!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실패 아깝다! 아, 좋다는데. 아. 너무 좋다. 좋다. 킥력이 좋네.
돈만 하기 하고 끝내게 세트가 너무 아깝다, 그렇지? 세트가 너무 아깝다, 그렇지? 그렇지. 아, 또 이렇게. 아, 또 이렇게. 아니 왜냐면 이렇게 해놓고 두 번만 하고 끝낸다고? 이렇게 해놓고 두 번만 하고 끝낸다고? 아, 차라리 YN3 어때? 얍과삽. 얍과삽. 얍삽. 자, 다 은혁 갑니다. 은혁, 내 친구의 꿈을 위해서 나에게 안마기를. 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도전! 도전! 네. 도전! 은혁 도전! 고! 나왔어요, 어 근데 저기 뚫고 지나간 느낌이 너무 좋다. 뚫고 지나간 느낌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있죠 있죠. 네. 아이가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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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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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았어. 동해. 아깝다. 알았어, 이제 알았어. 마지막 시계예요, 마지막. 뭐 하나 가져가야 되는데. 은혁이를 위해서 어깨 안마기를 제가. 어깨 안마기. 그래, 뭐 하나 진짜 가져가요. 자, 동해. 네, 결승전입니다. 조금 지금. 낮게. 지금 결승전. 자, 이제 뭐 하나 가자, 이제. 아, 타오자. 동해. 저는 어떻게? 이제 목 관리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가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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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습기. 아니 화이팅. 네. 도전.
야, 진짜 소름 끼쳤어. 소름 끼쳤어, 진짜. 야, 됐어, 됐어, 됐어. 됐다, 됐어. 이거는 한정판. 웬만하면 안 드리는데 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정판. 야. 담려요. 아, 이제 감독님들 가져가세요. 자, 자. 너무 기분 좋아서 하는 거니까. 가져가세요. 어디든 미시면 되니까. 가져가세요. 방금 이렇게 막 가져가세요. 너무 잘했어. 가져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래. 가져가. 야, 여기가 서비스가 좋네. 야, 서비스가 좋네, 여기가. 자, 됐어. 가져가. 무채, 무채. 이걸 들어. 무채 가져가. 회 먹을 때 이 위에 넣어. 회식해야죠, 회식해야죠. 뭐야. 깡이요. 깡. 우리 너무 기분 좋아서. 저 카페트 주면 안 돼, 카페트. 가져가세요. 가져가. 안디 가져가. 야, 정말. 우리가 돌돌 말아드릴게. 야, 이건 진짜 확률상. 진짜 멋있다. 이건 확률상 해내기 힘든. 제가 주관아 진행하면서 제일 짜릿했어. 제일 짜릿했던 거. 진짜요? 진짜 짜릿했어. 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선수들도 하기 쉽지 않은. 바로 지목한 거 그대로 맞췄다. 지목을 했잖아요. CG도 아니고. 정확하게 성공했어. 야, 기가 막히네. 야, 슈퍼디엔. 네, 벌써 발끝까지 트릭 축구 우승자는 바로 두 분, 디엔입니다. 역시 친구. 자, 이제 후반전 달려볼까요? 오케이 끝났어요. 자, 저는 쉬었다 합니다. 아, 쉬었다요. 옷 갈아입고 와야겠다. 옷 갈아입고 와야겠다. 옷 갈아입으세요. 주간 아이돌 역사상 지금 3일째. 네. 3일에 걸쳐서 지금 네.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아 동고동락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네. 아, 3일째인데 뭐 네. 아직 괜찮으세요? 굉장히 장기전 싸움이네요. 옷을 세 번이나 갈아입으셨고요. 네. 자, 전반전 트리 축구로 몸 확실히 풀었고 자, 이제는 슈퍼주니어 DN이 매력탐구 후반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일단은 전반전이 네. 2대2였잖아요. 네. 대결구도였다면 후반전은 DN2. DN2. 다시 바꿔야죠. 돌려야죠. 다시 바꿔야죠. 네, 네. 돌려야죠. 아니요, N이에요. 다시 색다른 건 없어요. 저희가 사전에 DN2에게 요청한 셀프 보고서를 보면요. 은혁 씨 머릿속에는 온통 주간아만 하고 자고 싶다. 아. 주간아만 하고 쉬고 싶다. 야. 주간아만 하고 놀고 싶다. 야.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동희 씨도 와서 정하겠다. 야. 열려있네. 여기 와서 이제 MC분들이랑 상의해서 결정하겠다. 그래서 어찌됐든 저찌됐든 두 분이 네. 그토록 원하던 거, 바라던 거 네. 저희가 또 들어드려야죠. 네, 그렇죠. 이제 저희 오직 주간아에서만 할 수 있는 시그니처 코너. 10초치기 챌린지 준비했습니다. 예스! 10초치기 챌린지. 예. 예. 10초짜리 게임이 4개거든요? 그럼 40초면 끝나는 거. 끝나요. 어? 40초면 끝나는 거. 끝나요. 어? 어 그럼 의상 너무 아까운데? 의상 너무 아까운데? 아니 혹시 수트 있나요? 아, 있긴 있었어요. 아, 네. 클로징 때부터. 오케이,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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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구 다리가 있으니까. 아, 40초 하려고 갈아입진 않았죠, 저희가. 아, 예. 의상이 무색해지는 코너. 네. 그래요. 저희가 사전에 아이돌 챔프를 통해서 엘프들에게 슈퍼주니어 DN이가 10초치기 챌린지에서 했으면 하는 게임 종목들을 받았어요. 아, 우리 엘프 팬분들께서. 그렇죠. 네. 아이돌 챔프를 통해서 엘프들에게 받은 게임 종목을 네. 가장 많이 요청을 받은 거를 네 개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네. 이번에 우리 DN이 신곡이 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잖아요. 그래서 네. 제목에 맞춰서 머리, 입, 손, 발 이렇게 각 부위별 총 네 가지 미션을 뽑아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꺼리가 없으면 의욕이 생기지가 않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확실한 꺼리를 만들어봤습니다. DN이가 30대잖아요. 네. 몸을 좀 보신을 해야 돼요. 예전 같지 않죠. 몸. 네네. 그래서 30대 아이돌 슈퍼주니어 DN이 맞춤형 스페셜 선물을 저희가 준비를 네. 했습니다. 네. 올 여름 엄청 덥습니다. 네, 슈퍼주니어 DN이 앨범 나오는 날 아마 더 뜨거울 수 있는 네네. 더운 날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더운 날은 또 그 다음 날이 또 말복이에요. 네, 말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몸에 좋다는 재료들을 모아 모아서 만들었다는 특별 보양식 해신탕을 준비했습니다. 해신탕. 목날이 이런 거 먹어줘야 되거든요. 네, 해산물도 네. 있고요. 와, 진짜 맛있겠다. 와, 대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 가지의 미션 네. 하나씩 성공을 하면 네. 추가가 되는 거예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네. 1단계 산양삼이고요. 2단계 자연산 전복이고요. 3단계 통문어. 4단계가 삼계탕. 그래서 미션이 뭔가요? 어떤 미션들이? 10초치기니까요. 네. 예. 자 그러면 10초치기 챌린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손을 대지 않고 스프링을 이마에 이렇게 딱 올린 상태로 정지 10초.
10초 동안. 아~ 네. 너무 쉬운데? 네. 너무 쉬운데? 쉬워요? 네. 오케이. 딱 자. 충분히 할 수. 아,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DNA. 네, 자, 머리 미션이죠. 10초 치기. 아, 이게 어떻게 해서든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네네네. 아, 그런 거 안 됩니다. 아, 그런 거 안 됩니다. 아, 네? 아, 이게 불편해서 이렇게 출력했습니다. 아, 네. 아, 네. 자, 머리 미션 10초 치기 챌린지. 자기 방법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럼, 그럼, 그럼. 손만 안 대면 돼요. 맞아요. 자, 네. 준비, 시작! 오, 됐다! 아, 뭐. 시작! 오, 됐다! 아, 뭐. 시작! 자, 뭐, 어, 오, 야, 동해됐어, 동해됐어. 바로 됐어요. 은영아 근데 이거 방법은 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면 돼요. 어. 아, 이거 어려운데. 더 뒤로 가세요. 아, 어렵네. 네, 어려워요. 어, 어렵다. 자, 사랑 3은 이렇게 해서 안 들어갑니다. 뒤로 넘기거나 앞으로 떨어뜨리면 안 되고 양 옆으로만. 자, 준비. 시. 전복과 해산물 들어갑니다. 네, 어, 배류 들어가겠습니다. 야, 야. 아, 맛있겠다. 자, 전복 그냥 들어가고요. 야, 야. 살아 있어요. 야, 배류 들어가고. 진짜야. 여기서 밥 먹고 가야겠다. 야, 전복 진짜. 야, 전복 저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 정도면은 스태프들 같이 드셔도 돼요. 맞아. 그 댄서분들이랑 네. 다 온 스태프들. 스태프들은 시간이 안 될 거예요. 아, 그래요? 같이 끝나는데? 아, 그래요. 같이 끝나는 시간이 있는데? 스케줄이 있어요. 뒤에 스케줄이 아, 있다고요? 네. 가리비! 네. 아, 가리비 좋아하죠. 네. 가리비 좋죠? 이게 가리비 좋죠. 감칠맛 나게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세 번째가 통문어예요. 통문어 들어가야 돼요. 아, 통문어 들어가야죠. 통문어 들어가야 돼요. 해신단에 실제로 문어랑 닭이 빠지면 안 되죠. 그럼. 네. 네, 이제 세 번째 미션은 바로 손으로 하는 네. 손으로 하는 10초 치기 챌린지입니다. 휠이 아니라 필이에요. 그러니까 벗겨낸다. 또 이것도 너무 쉽게 잘해버리면 어떡하지? 또 이것도 너무 쉽게 잘해버리면 어떡하지? 오, 이거 제가 봤을 때 3초 예상입니다. 아, 진짜요? 아, 3초 예상? 몇 초 예상? 그러면 최단 기록으로 가죠. 그래. 오케이. 최단 기록. 오케이, 콜. 네. 준비, 시작! 생각보다 쉽지 않아. 생각보다 쉽지 않아. 어, 운영. 아, 입술이 시작했어요? 아, 입술이 시작했어요? 이거 실패. 예! 예! 아, 이거 뭐야? 이거 실패. 예! 이거 뭐야? 예! 예! 이거 뭐야? 먹지마! 놓쳤어. 이게 넣었으면 됐는데 흥분을 했어요. 아, 예. 아, 아쉽게 문어는
실패입니다. 아, 문어가 안 들어가다니요. 해진당에 문어가 안 들어가다니요. 문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아, 큰일 났다. 아, 그러니까 참. 아, 아직 남아있어요? 아, 이게, 금방 커지네.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이게, 거였는데. 아. 이게 복불복이야. 그러니까. 네. 이게 많이 이거 엄청 어려운 거다. 이거 어려워, 이거 어려워. 이거 성공하면은 어, 문어, 문어? 문어, 문어 해줄게. 네. 자, 그러면 은영 번외편. 네, 제가 할게요. 은영 여기 잡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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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시작! 짝! 대단해. 오! 오! 어, 됐다! 오, 됐다! 오! 어, 됐다! 아! 됐다! 아! 자! 통문어 가요! 통문어! 네, 통문어! 통문어 가요. 우와, 저거 다 드세요. 밥 먹고 가야겠다, 진짜. 들어가세요. 이제 10초 치기 챌린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지막 발 미션인데요. 네. 일단 요걸로 인해서 네. 해물탕으로 그냥 가느냐 아니다. 삼계탕 들어가서 해신탕으로 가느냐. 그렇죠. 여기서 닭이 안 들어가면 그냥 해물탕이거든요. 그렇죠. 닭이 들어가야 돼. 닭이 제일 중요해요. 닭이 들어가야죠. 닭이 들어가야 해신탕이에요. 네. 10초치기 챌린지 중에 신상 게임이 왜 맞냐? 네. 엘프 여러분들이 게임을 많이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예. 네, 엘프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거를 해주신 겁니다. 예. 네네네. 10초 안에 색종이 다섯 장을 넘겨야 돼요. 그래서 발톱을 안 깎았는데 지금. 그래서 발톱을 안 깎았는데 지금. 그러면 아, 그럼 다칠 수 있는데. 네. 피로 물든 토토토. 어차피 색종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동해가 넘겨주겠다. 그렇죠. 그 상태 그대로 좋아요. 네. 예. 발.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동해가 시작해서 은혁이 받으면 돼요. 네. 마지막 미션 토토토. 시. 시. 착! 아, 삐걱삐걱대요. 아, 바로 오야. 알았어. 아, 바로 오야. 알았어. 오야. 알았어. 자, 발대발. 아, 좋았어. 아, 좋았어. 좋았어. 어! 좋았어. 어! 됐어! 됐어! 아, 이거 어렵다! 토토토 어렵다! 와, 진짜 어렵네! 토토토 와, 이거 어렵다! 어렵다! 야, 이거 재밌다! 아, 잠깐만! 근데 감사해요! 아, 어렵다! 닭을 넣어야 되는데. 아, 닭이 안 들어가네! 마지막 네 번째 미션은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멋진 해물탕! 아니면 닭 걸고 한 번 더 해요? 어? 예, 뭐 하나 더 걸고? 뭐 있어요? 하나 더? 뭐 있나요? 아, 공기 올리기? 어? 좋아. 공기 올리기. 공기 잘하죠. 공기 다섯 개를 10초 안에 이렇게 올리면 돼요. 한 번에 올려. 오다 나야죠, 오다. 아, 저, 아, 다섯 개 다. 다섯 개는 뭐. 다섯 개가 제일 쉬운 거 아시죠? 준비되셨죠? 한 번에 낼 것 같은데? 10원 영상 있는데. 아, 이거 뭐 10원 안 받았대. 안 받아. 아, 오케이. 네. 자, 준비! 시! 착! 야! 야! 견뎌! 한 개, 두 개, 세 개 그거 따로 할 수도 있어요. 어, 진짜? 시! 두 개! 두 개? 시작! 두 개! 오! 세 개! 사냥산상 몰고 한번 해봐요. 어, 맞다! 사냥산상 몰고! 어? 좋아요. 그러면 1, 2, 3, 4,
5 어때요? 오케이. 네. 오케이. 시간 없이. 다시, 다시, 시간 없이. 네. 시간 없이 그냥 이거 성공하면 그냥 한 번에 딱 성공하면. 딴 거 있는데 딴 거. 딴 게임들이. 랩신 딴 거 있는데 딴 거. 딴 게임들이. 랩신 랩 왕이라고. 그게 뭐야? 아, 그거 재밌어요. 랩? 고쇼. 고쇼. 네. 랩 그 랩이죠. 아니야. 우리 이거 절대 안 시켜. 그래요? 어, 절대 안 시켜. 이거 그 뜯으면 돼, 10초 안에. 랩 뜯는 거. 너무 쉬운데? 할래? 네? 오케이, 자, 랩신 내놔. 오케이, 자, 랩신 내놔. 랩 좀, 랩 좀. 오케이, 그건 하고 가. 자, 그러면 산양산 걸고 할게요. 산양산 걸고, 랩신 내방. 이거는 산양산 걸고. 산양산 걸고. 걸고 다시 갈게요. 유태, 이거 어려워요. 아, 갑니다. 아니, 뭐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냥 떼면 돼요. 자, 시범 영상 있습니다. 아, 오케이. 짜증나겠다 저거. 아 뭔지 알 것 같아. 저음 끝이요? 저음 끝이요? 네 끝이요. 나 이거 은혁이 못한다에 5만 원. 자. 오케이. 작게 조금만. 그럼 벗고 할까요? 벗고 할까요? 아 벗고 하면 얼굴이 또 떠요. 아. 네, 얼굴 또 떠요. 덥더라도 좀 지켜주세요. 그렇게 말을 잘 들어. 네. 자 준비하시고 시작. 시작. 둘 다 못한데 그걸. 아 둘 다 못한데 그걸. 자 이게 뭐야? 자 이게 뭐야? 이게 있는 거야? 실패. 어디 있는데 이게? 아 한 번 더 기회 드려요. 아 잠깐만. 어떻게 찾아? 아 한 번만 더. 아 오케이. 알았어. 네, 아 아는 게 아니라. 네. 해볼게요. 아 오케이. 아, 저도 한번 바꿔 살게요. 바꿔 살게요. 바꿔 살게요. 자자. 바꿔 살게요. 준비. 자 준비. 준비. 아 잠깐만. 준비. 시작. 아 이게 빛으로 찾아야 돼. 아 이게 중세시대 천문학자 아니에요? 중세시대 천문학자 아니에요? 빛으로 찾아야 돼. 없는 해진탕. 아니 저기 하겠습니다. 우리 껌 게임 하나 있잖아요. 게임이 왜 이렇게 많아요? 여기 게임 방이에요? 해보자. 아 근데 썸질 너무 많이 줘. 이거 사냥상상 넣어야 이게 완벽한 해진탕이 돼요. 아 게임 있는 거 다 주세요 그냥. 오세요. 마지막 게임 페이스트림 껌. 네 이거 줄 테니까. 이거 승부욕 생긴다 약간. 줄 테니까 가면서 한번 뜯어봐. 은혁 씨는 열을 치기 할 테니까. 네, 열을 치기. SNS 인증 해주세요. 네. 아, 저 랩 네? 가져가려고 그러죠. 아, 이거 하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아, 오케이. 자. 준비하시고 시작. 은혁이 좋아. 은혁이 좋아. 짠. 은혁이 좋아. 은혁이 좋아. 동해 빨라. 은혁이 좋아. 은혁이 좋아. 동해 빨라. 아 짜증났어. 랩 시간 드려요? 자 랩 준비 시작. 오 됐다. 오 어떻게 됐다. 됐다. 오 쳤어. 쳤어. 됐다. 오 쳤어. 쳤어. 됐다. 아예 탈락. 아 속시원해. 아 지금 방금 전 콜럼버스의 표정을 봤어요. 아 진짜. 그러면 일단은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사냥삼 그래? 들어가요. 아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아 들어갑니다. 여러분 구경 좀 해서 비주얼 좀 보세요. 이제 드시면 돼요. 아, 비주얼 좀 보세요. 아, 네. 와 이거 보세요. 그냥 아이고 내 새끼들.
그래도 밥 먹고 해야지. 다 들어가야죠. 닭이 들어가야 해진 닭이에요. 병은 내 밥. 진짜 맛있겠다. 이거 국물만 마셔도 한약이지 뭐. 네, 그러네. 와, 이거 진짜 너무 맛있겠다. 일본에서 며칠 있었어요? 지금 한 13일? 13일. 일본에는 이런 건 없죠. 맛있는 건 많지만. 네. 그치. 아, 제가 지금 도착하자마자 한 끼도 못 먹어가지고. 아. 지금? 오늘 지금 첫 끼. 아, 세상에. 거기 있는 그 조개, 조개예요? 예? 이거 넣었어요. 가리비.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조개예요? 맞아요. 조개. 어. 응, 조개. 못 알고 정답 얘기 좀 하지. 가리비. 가리비. 아니, 가리비. 야. 오늘은 최고. 아유. 이거 국물부터. 의자 있지 않아요? 의자? 국물이 조금 짭조름한데. 이거 괜찮아. 진짜 얼큰하다. 얼큰해? 네, 청양고추가 들어가서. 청양고추 국물 들어가. 형 국물. 대박. 깊진 않아? 네. 어, 국물 대박. 아, 장난 아니죠? 그죠? 장난 아니죠? 그죠? 어쩐지 청양고추가 진짜 맛있어. 발끝까지 진짜 오늘 다 했어. 네. 네. 재미도 있었고 감동도 있었고. 네. 전율도 있었고. 그렇지. 네. 어땠는지 또 네. 드시면서 얘기해도 돼요. 예. 네. 인혁 씨. D&E로서 활동을 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네. 이게 뭔가 한국에서는 또 네. 저도 그렇죠. 네, 너무 이제 오늘 이렇게 3일 동안 정말 뭐 정이 많이 든 것 같아요. 원래 3일 촬영 가면 헤어질 때 울거든요. 울어. 맞아요. 네. 동행 한번 울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네. 아무튼 너무 즐거웠고 네. 저희 머리부터 발끝까지 많이 사랑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디애니. 동현씨는요? 아, 벌써 눈시울이? 네. 아. 정이 많이 들어서. 아유. 아, 우리도 헤어지기 네, 싫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세 번의 의상을 갈아입으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또 새로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렸었는데 여러분들 저희 D&E 네, 여러분들 저희 D&E 오랜만에 나오니만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프로페셔널해요. 네. 14년간 활동하면서 또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네. 맛있게 먹어주시고 네. 정말 역시 베테랑이네요. 베테랑. 저희 응원하겠습니다. 네. 어디 가나 저희 가나 결국엔 주라 주라